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 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자 도덕경 29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석지득일자는 천득일이 정하고 지득일이 명하고 신득일이령하고 꼭득일이영하고 만물득일이생하고 후왕득일이위천하정하나니 기치질란이라. 천무이청이면 장공열이요 지무이령이면 장공발이요 신무이령이면 장공허리요 공무이령이면 장공가리요. 네, 여기까지요. 도덕경 39장은 석지, 옛날 석자 얻을덕이네요. 옛날에 하나를 얻었네요. 하나를 얻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하나를 얻어서 맑아지고 맑을 청 맑아지고 땅은 그 하나를 얻어서 네, 편안할 영자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되고 또 신령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해졌네. 신령처럼 영험하게 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가득 찰 영 가득 차게 되고 또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모든 만물들이 생장 태어나서 자라게 되고 생장하고 후왕다 지후와 왕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꼬들 정자 꼬들게 한다. 천하를 꼽게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나니 그것 하늘과 땅, 그리고 신령, 계곡이 이러한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를 얻어서입니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를 얻어서 그 맑아진 것, 하늘 맑게 되지 않았다면은 맑게 되는 것이 없었다면은 장차 두려워할 공 찢을 열자네요. 장차 그 하늘이 찢어질까 두렵고 땅이 그 하나를 얻어서 안정됨이 편안함이 없었다면은 장차 그 땅이 떠날 발 한데 이것은 무너지다, 꺼지다, 땅이 꺼지다는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땅이 꺼질까 두려울 것이요. 신령이 그 하나를 얻어서 영험함이 없으면은 장차 그 영험이 실헐자지요. 씌어서 다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계곡이 골짜기가 가득 참이 없었다면은 그 골짜기가 장차 말라버릴까 다 할 갈자죠. 다 해버릴까 두려워할 것이요. 만물이 무이생이면 장공멸이요 후왕이 무이기고면 장공벌이라.
고기 전위본하고 고위하위기라. 지호왕이자위고과불고기라하니 자위 전위본야야 비호와. 오로지상예면무예니 불룡록록욕하고 랑랑여석하니라. 만물이 태어나서 생장함이 없으면은 장차 그것이 없어질까 멸하질까 두려워할 것이오. 후왕이 귀하고 높은 고귀함이 없었다면 장차 발에 걸려 넘어질 걸자입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질까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아래 것을, 아래를 기초로, 기본으로 삼은 것이니라. 시로 이러한 까닭에 후왕이 스스로 자 이를 위 외로울 고 적을 과 곡식 곡이네요. 곡식은 외로울 고는 외로운 사람, 외로운 자식이 부모를 잃어서 외롭게 된 고아고, 그리고 과는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여인, 버려진 자입니다. 과가. 그래서 이또 곡식, 가진 게 없지요. 불곡은 가진 게 없는 자라고 하니, 미차비, 이것이야말로 천함을 근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비야는 아니겠는가 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오와 그렇지 않는가. 고로 그러므로 자주 삭, 셈 숫자는 여기서는 자주 삭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스스로 그 명예롭게 하면은 명예로움이 없어지게 될 것이니, 없어지게 되니, 보옥이네요. 녹록은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이고, 락락은 다듬지 않은 거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옷과 보옥과, 그리고 돌처럼 다듬지 않은 거칠게 그 빛을, 반짝반짝하는 보옥을 돌처럼 거칠게 된 것을, 거친 걸로 가지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갈무리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옛날에 하나를 얻은 것은 하늘은 하늘을 얻어서 맑게 되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되고, 신령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영험해지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가득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장하고, 또 후왕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곱게 바르게 하나니, 하늘, 땅, 신령, 골짜기,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를 얻은 서입니다. 하늘이 맑음이 없으면 장차 찢어질까 두렵고, 땅이 안정되지 않으면 장차 땅이 꺼질까 두려울 것이요.
신령이 신령험하지 않음함이 없으면은 장차 그 끝날까 끝일까 두려울 것이요. 골짜기가 가득 참이 없으면은 장차 그것이 골짜기가 다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요. 만물이 하나로 생장함이 없으면은 장차 없어질 것일까 두려워할 것이요. 후왕이 고귀함이 없으면 고귀함이 짐이 없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귀향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임은 낮춤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러한 까닭에 후왕이 스스로 일컬어 외로운 자, 버려진 자, 가진 게 없는 자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천함을 근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스스로를 명예롭게 하면 오히려 명예가 없어지니 복처럼 반짝반짝 빛나거나 돌처럼 거칠게 그 빛을 그 안에 갈무리하여 드러내고자 하지 않은 것이니라.